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 결혼 2주 여성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2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 여성 인권단체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극단적 폭력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지난 3일 오후 이곳에서 50대 남편 A씨가 3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2주 넘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병을 앓던 A씨는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못마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국적인 아내 두에단 씨는 결혼 이민자 자격으로 3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세 자매 중 둘째면서 책임감이 강했던 두에단 씨는 생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 감따기와 양파 캐기 등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온 베트남 가족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항공요금도 겨우 마련한 가족은 치료비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 나머지 치료비와 간병비는 오롯이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후원을 개설해서 이 2주 여성 가족들의 병원비와 또 그다음에 국내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관련된 교통비 정도를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결혼 2주 여성은 17만여 명. 2주 여성 인권센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을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와 자치단체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창원대와 경남 유일의 의과대학인 경상국립대 정원 증원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벼랑 끝에선 지방의료와 공공의료의 문제 해결에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과대학 신설이 30년 숙원 사업인 창원대학교. 지역 학생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뒤 일정 기간 이상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붕괴되는 지방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해 공공의대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지역에 의대를 설립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높이고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측면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의대 신설을 요청하는 겁니다. 의과대학 신설은 전국 11개 대학의 공통 요구입니다. 창원대는 입장이 비슷한 목포대, 안동대, 공주대, 순천대 등 지방국립대와 연대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공공의대 필요성에 찬성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지만 의대 신설이 정부 안에 최종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창원대학교가 공공의대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신설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으로 경상국립대는 현재 있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 유일 의과대학이 있는 경상국립대는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76명인 의대 신입생을 2배인 110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보다 적고 서울의 절반에 그친다는 이유입니다. 의대 정원이 작아 의료 인력 양성이 힘들고 경남 전체 의료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150명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의사단체의 반대입니다. 의사단체는 의료 인력 확충에 정부와 합의된 바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의료 혁신 분야 대책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경남교육청과 경상국립대, 경상국립대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급식 자재 운반업체의 관리 허술과 경남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실이 입수한 영상입니다. 학교 급식 운반업체들이 냉장 냉동식품을 2시간 넘게 상온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실 거죠? 네. 예, 네, 두 분 교육.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보급한 스마트 단말기도
국감장에 등장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달청에 스마트 단말기 긴급 입찰 사유서를 보는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차가 공급된 게 언제입니까? 2022년 2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예. 계약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2월과 8월로 한 것이지. 네. 또 창오리안 중학교가 학교 통폐합 포상금으로 학생과 교사, 교육청 간부 등 150여 명이 1인당 600여만 원이 드는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데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그 통합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잔치 부린 거 아니에요, 잔치. 경상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졸업유예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졸업유예금은 받지 않는 것이 정말 그 졸업유예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졸업유예금 제도는 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권순기 총장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그 국정국립대 총장 협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울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경남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이라는 영역을 넘어 경상남도가 우주항공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 나사의 사례를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중심가에 있는 나사 본부입니다. 이곳은 특급 보안시설로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지만 1층 로비는 일반인에게 모두 개방하고 있습니다. 1층 도서관에는 우주항공에 관련된 최신 서적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스티커와 포스트도 관광객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등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국 젊은이들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있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도 우주항공에 관심 많은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로만 우주망경을 비롯해 달과 화성 등 우주탐사에 사용됐던 장비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있는 메릴랜드주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해마다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예정된 경상남도는 70여 개 연방연구소와 항공회사 록히드 마틴 본사가 있는 메릴랜드주와 양해각서를 맺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Willingness so that we could have mor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in the area of aerospace and new emerging technologies dealing with science and space. So. 경상남도는 메릴랜드주와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경년제로 교류를 추진하고 웰스 무어 주지사도 내년에 경상남도를 방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볼에 닿는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요즘입니다. 현재 기온 거창이 9도를 보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을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모레 창원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낮아지는 등 춥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8도, 함안이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거제가 22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3도, 산청이 1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4도, 산청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우리 지역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5회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2일 동안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1971년 서울 개최 이후 5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번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도 부여됩니다. 참여 선수단은 30개 나라 1,100여 명으로 소총과 권총, 산탄총, 러닝타깃 등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 세액공제 제도와 혜택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통합 수자세액 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조 9천여억 원 가운데 80%가 수도권 기업에 돌아갔고 경남은 507억 원으로 2.6%에 그쳤습니다. 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도 경남은 812억 원으로 2.2%에 그쳤지만 수도권은 8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경남의 공무원 수가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남의 공무원 가운데 겸직 허가를 받은 수는 지난해 362명으로 2020년 192명, 2021년 19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다루는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의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지만 신설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부여 여부를 두고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결론 없이 종료되면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다시 가방위로 넘겨져 법 통과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